생각해서 휴대폰에 적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안 나시면 제가 준비한 곡으로 전해드리고, 오늘 그 뭐죠?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올 것처럼 일기예보에 나왔는데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인터넷에 그 전미선 씨가, 그죠? 못 보셨나 봐요, 아직 두 분은. 그 배우 전미선 씨 아세요? 네, 그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전미선 씨가 그 어디 그 호텔에서 혼자, 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 아, 이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아까 이제 그 정확한 사인을 몰라서 이제 뭐 조사를 하고 있겠죠? 하고 있을 테지만, 어쨌든, 어디, 뭐, 호텔인지 모텔인지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걸, 그, 전화가 통화가 안 되는 매니저가 이제,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 호텔 측하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던 중에, 오늘도 공연 중이셨대요. 오늘 공연이, 그러니까. 근데 아까 잠깐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최근에 그 돌아가신 분이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되게 본인이 마음 아파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누군지 보셨어요? 아는 배우시죠? 네.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많이 각인이 되어 있는 배우이신데, 오늘. 그 사람이야? 네, 그러셔서. 그 친구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은 오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내용이 나온들 뭐 하겠어요. 이미 또 그렇게 되셨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슬픈 곡 한 곡, 마침 비가 오는 날 또 어떻게 떠나셔서 그런 슬픈 마음 담아서 그 고인의 명복도 빌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 슬픈 마음도 꼭 친구가 죽은 것 마냥 약간 그런 느낌을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기사를 접하고 오늘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라는 산울림의 노래 전해드려 볼게요.
지금과 처음부터 긴 이별이